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GTX A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 4년 후에 이제 개통이 됐을 때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실 걱정 없이 중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호재 말씀을 드리면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은평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은평구 안에서도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고의 교통 호재 GTX A노선 자체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노선 자체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남까지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직주근접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노선 바로 그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위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분당선과 GTX가 만났을 때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최고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저층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 GTX A노선과 맞물리면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진행할 때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추진위원회 자체가 재개발을 진행했을 때 조만간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 자체가 형성이 되는 시기 조만간 찾아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지만 임대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투자금 자체 회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세 말씀을 드리면 3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금액 자체가 2억 3천에 에서 2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이쪽 지역 자체가 바로 GTX A노선이 들어갑니다. 향후 3, 4년 후에 향후 3, 4년 후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자체에 투자를 하셨을 때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 GTX A노선이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 세우셨을 때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